반두레 농산 계열사의 시가의 반가격에 골프 연습장 부지를 팔아넘긴 농어촌공사. 한두레 농산 전 임원은 자신이 직접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고백합니다. 건넨 돈은 8천만 원. 특혜를 받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. 농어촌공사에 이제 그때 부지를 임대차할 때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그런 일 같죠. 누구? 그 당시 때 그 담당 팀장한테. 거기에서 뭐가 좀 유리하게 됐나요? 그때부터 이제 기본 계약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. 저수지를 임대한 가져오는데. 사업협약서에는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땅을 소유하고 한두레 농산이 체육시설로 개발하기로 돼 있는데 이 땅을 아예 넘겨받기 위해 뒷돈을 줬다는 겁니다. 서로 이렇게 저 같이 하면은 땅은 계속 농어촌공사 소유가 되잖아요. 협의 매수로 가야겠다. 테크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. 그때는 뭐 지사장도 해결되고 팀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위선들은 게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시장에 전해줬는데. KBS가 확보한 한두레 농산 내부 보고자료. 저수지 땅을 농어촌공사와 협의 매수하면서 7억 4천만 원을 싸게 샀다며 농어촌공사 김모 팀장 등 모두 5명에게 8천만 원을 살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 한두레 농산 내부 회계 자료에도 이런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. 뒷돈을 건네기 이틀 전 두 차례 걸쳐 4천만 원씩 8천만 원이 인출됐고 전달책인 전 임원이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. 당시 회계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인출해 임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합니다. 그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된 거죠. 그리 갖고라고. 그 이유는 설명 않고. 그거는 매월동 기준에서 다 인출했죠. 이 돈은 당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. 8천 받아가지고 나눠 쓴 걸로 돼 있어요. 어떠십니까?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저기들이 뭐 가짜로 써놓고 했을지도 있고 그런 건 나도 모르고요. 저기들이 써놓고 뭐 써놓고 그럴 수도 있고 좀. 한두레 농사는 뒷돈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때 내부 회계 장부를 좀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일부 이제 농어촌공사한테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뒷돈이 간 걸로 적혀 있어요. 뭐 문자로 보내세요. 운영 중입니다. 농업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농지를 헐값에 팔아넘긴 농어촌공사.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전달됐다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가 나오면서 진상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.